300표 특집으로 특별한 드림팀이 옵니다. 중국 심천TV 공동 제작 한중 드림팀 전진 니콘 대한민국 슈퍼스타들과 중국 드림팀이 펼친 4주간의 특별한 승부. 2015년 9월 20일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지난주 12명의 눈부신 미녀들이 함께했던 볼케이노 머드 레슬링. 볼케이노 위에서는 언니도 동생도 없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치열했던 시비가. 그리고 화제 6강전 파이터 임수정도 지치게 한 복병 허민. 초반부터 임수정을 몰아붙이며 모두를 놀라게 한 허민. 굉장히 거셌고요. 두 번의 경고가 나오는 접전 끝에 허민의 아쉬운 패배. 체력이 많이 떨어졌었군요. 결승전 임수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대는 머슬킨 정아름. 최강자들의 경기다운 치열한 접전 끝에 화려한 연속 공격을 펼친 임수정 최종 우승. 우승자 임수정은 오늘 경기 결승으로 직행한다. 지난주에 이어서 12명의 전사들이 또 모였습니다. 오늘의 경기 장애물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5단계로 이루어진 오늘의 장애물 경기. 1단계 회전 원뿔 징검 다리. 360도로 회전하는 4개의 원뿔 징검 다리를 건넌다. 2단계 울렁울렁 파도 타기. 상하로 움직이며 물이 떨어지는 파도를 통과한다. 3단계 회전 철봉 건너기. 움직이는 사각뒤를 철봉에 의지한 채 건넌다. 4단계 회전 통나무 다리. 360도로 회전하는 통나무 다리를 통과한다. 5단계 볼케이노 터치다운. 밧줄을 타고 볼케이노 위 부절을 누르면 5단계까지 최종 완주. 예선전 상위 3명만이 지난주 우승자 임수정과 결승에 진출한다. 첫 번째 선수 에이지아 나와주십시오. 시작은 에이지아. 에이지아. 에이지아 리무하이 에이지아. 에이지아가 먼저 잡습니다. 첫 번째만은 아니길 바랬는데 완주를 하는 걸로 목표를 두고 오늘은 네, 에이스 우리 지원이 언니를 뛰어넘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지아에게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도전합니다. 자, 첫 번째 주자는 에이지아입니다. 근데 1단계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 1단계 제발 멈춰주시면 안 돼요? 아니 이게 생각보다 빠른데 도는 게? 물 뿌리니까 미끄럽나? 자, 에이지아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물 5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완주를 해놓으면 준비. 자, 순위권에 들 확률이 높아요. 자, 에이지아 스타트 합니다. 자, 1단계 좋아요. 스피드가 빠르면 저 회전력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자, 회전 워플 진검다리. 역시 자, 울렁울렁 파도 타기입니다. 자, 좋아요. 오호씨 오호씨하게 폭포를 한 차례 맞고 오호씨하게 폭포를 한 차례 맞고 자, 정신 바짝 들죠. 자, 굴렁굴렁 되는 두 번째. 자, 굴렁굴렁 되는 두 번째 폭포. 자, 이제 한 차례 세 번째 폭포를 기다리며 자, 여기는 저렇게 앉은 자세로 가도 좋고 서서 가도 가능한 구간이긴 합니다. 자, 3단계 들어섭니다. 밧줄에 들어섭니다. 밧줄 3단계 들어섭니다. 밧줄은 이제 봉, 한 위 아래 봉이 있죠. 자, 역시 그렇죠, 좋아요. 스피드 내봅니다. 자, 그렇죠, 좋아요. 스피드 내봅니다. 자, 그렇죠, 좋아요. 스피드 내봅니다. 뒤로 갔을 때
그렇죠. 좋아요. 스피드를 내봅니다. 자, 뒤로 갔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4단계. 오늘 4단계가 가장 많은 탈락자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회전 통나무 다리. 자, 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는 자, 이 통나무. 자, 좋아요. 침착하고 좋습니다. 스피드도 괜찮고요. 1분 7초 때. 자, 마지막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 엘지야! 1분 13초 7초! 좋은 기록이네요! 난 무섭다. 아, 저거는 깨지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아니, 너무 잘했는데. 아니, 근데 1번에서 너무 달려가고 깜짝 놀랐어요. 와. 1분 13초 7초라면요. 거의 우승권에 들어올 수 있는 기록이거든요. 오늘 누가 본인의 라이벌이에요? 역시 종합장애물 경기 에이스인 김지연 언니인데요. 제 생각엔 오늘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두 번째 선수 레이암 나오십시오. 네. 레이암 씨는 지난주에 큰 활약은 못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났어. 기억이 안 났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요 지금. 자, 툭툭 툭툭. 자, 레이암. 자, 저 공격을 그대로 받는 것도. 요 트니스라는 운동법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 요가와 웨이트가 동작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아~ 많음에도 불구하고 호흡 네. 차이로 운동법이 좀 달라서 그걸 아~ 합친 운동을 살짝만 하는 거죠. 살짝만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앉으시면 예. 런지 자세가 런지가 되고요. 되죠. 예. 이렇게 다리를 펴시면 전사 자세가 되는데 네. 버텼다가 내려가서 런지로 바꾸는 자세예요. 아, 좀 펴주면서 스트레칭도 네. 같이 하면서 네. 스쿼트도 이렇게 앉으면 스쿼트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버텨주시면 나무 자세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버티고 네. 버티는 것과 호흡하는 걸 같이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두 번째 레이암. 네. 앞선 에이지아의 기록이 워낙에 좋은 기록이기 때문에 뒷선수들이 좀 달려줘야 됩니다. 준비. 자, 레이암. 아, 이거 너무 심장이 쫄깃쫄깃해져서 이거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요. 준비 출발. 스타트 버튼 눌렀고요. 자, 1단계. 이 회전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막상 올라가면 견딜 수 있는 정도고요. 자, 1단계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하지만 레이암, 자, 하다 보면 장애물에 대한 두려움이 천천히 없어집니다. 이렇게 한번 물벼락을 맞으면 두려움이 천천히 없어집니다. 이렇게 한번 물벼락을 맞으면 더 좋죠. 자, 아래 위로 움직이는 2단계에서 조금 여유 있게 가실 분들은 샴푸 준비해서 가셔도 됩니다. 지금 네. 천천히 파도를 넘어오고 있고요. 파도를 넘어오고 있고요. 자, 넘어오고 있고요. 자, 시원하죠? 아직 마사지 됩니다. 더 남았어요. 위를 확인하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고요. 확인할 필요 없어요. 본인은 왔을 때 물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탈탈 털어줍니다. 자, 이제 파도 두 개 남았어요. 자, 이제 나갈 준비하고 3단계입니다. 자, 이제 키가 큰 레이암. 자, 위에 봉을 잡고 아래쪽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고요. 근력도 필요하고 그렇죠. 방향을 바꿔가는 여유. 자, 시간은 1분 12초지만 아직은 상관없습니다. 네, 3단계는 비교적 제일 자, 지금은 현재 에이지아보다는 기록은 뒤떨어졌지만 그렇습니다. 아직은 10명의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일단 완주를 해놔야 돼요. 그렇죠. 완주가 중요하죠. 완주가 중요하죠. 그쪽 돌아가면 안 되죠. 자, 돌아가면 같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돌아가면 안 돼.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어디 2주 갔어요. 2주가 저기 떨어지고. 이게 타이밍이 있어요. 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레이야. 자, 4단계까지 통과했고요. 잘 갔네. 자, 4단계까지 통과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5단계. 최소한 끝까지 시간을 줄여야 돼요. 자, 시간을 단축시켜줘. 시켜줘야 되는데 아 저기서 자 시간을 단축시켜줘야 되는데 아 저기서 갑자기 등산하는데요. 등산 1분 40초 8사 어느 구간이 가장 힘들었나요? 물대포를 맞았는데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졌습니까? 저번 주에 네. 수정 언니한테 한방 맞은 그
느낌이었어요. 지난주에 수정 만나기 맞아요. 그 한 방이랑 똑같았다. 미안하다. 알겠습니다. 아, 정원찬님 사도를 넘어오고 있고요. 사도를 넘어오고 있고요. 자. 레이양 성욱. 오늘 보니까요, 전체적인 경기는 완주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기록의 싸움입니다. 오늘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이에요. 네. 허민 씨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양정원 씨 나와주십시오. 네. 허민 씨 지난주에 경기하는 거 보면, 야, 나 개인적으로 개그맨 후배지만 의지가 있는 거예요. 허민이 일단, 허민이 임수정을 몰아붙입니다. 오히려 전세 역전. 자, 임수정이 밀리나. 지지 않을 거야. 앞머리로 버틸 거야.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생활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누가 따라왔어요? 아무도 안 따라왔잖아요. 네, 그렇죠. 혼자 왔잖아요. 네. 그죠? 양정원 씨는 지금 언니가 매일 따라다니잖아요. 언니 불러. 어디서 언니가 있다니까 분명히 크게 불러. 쫙이 뛰어온다. 쫙이 온다. 뛰어온다. 뛰어온다. 힐 신고 뛰어온다. 잘합니다. 힐 신고 오는 거. 아, 언니 정말 이렇게 보면은 얌전한 며느리감이잖아요. 너무 너무 얌전해 보이고. 원하는 언니. 음악 한번 들으면 변합니다. 에이. 음악 수업 저기요 LOVO를 좀 확실하게 해줘. 이거 막 자기도 급하니까 어떻게 지랍니까? 어떻게 지랍냐고. 그거를 빨리 하는데 막 그냥 안돼가지고 그런 거 어때요? 허민 씨도 나이트 댄스 경연대회 우승자예요? 네, 저 LOVO. 그래 LOVO 좋아요. 에이핑크. 언니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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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의 대결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허민이 만약에 1분 13초 74를 깰 수 있는 인물이죠. 네. 드림팀에 나오면서부터 분위기 탔어요. 그럼요. 네. 네. 제가 봤을 때 2016년도의 기대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준비 출발. 자, 허민의 장애물. 자, 1단계 자, 들어섰고요. 좋아요. 좋아요. 자, 거침없이 일단 1단계 성가가 유력하고요. 자, 2단계. 자, 가득하게 인상. 자, 여기서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요. 자, 무릎을 꿇고. 하이 판션을 일으켜 세웠고. 자, 물이 쏟아집니다. 우리 피했어요. 자, 3단계. 어미 저하 매달리면 위험해요. 좋아요. 옆으로 그리고 방향을 바꿔가면서 자 이제 3단계 거의 다 왔고요. 이제 4단계로 갑니다. 여기 진짜 근데 집중 안 하면 힘들어요. 첫 번째 자 우리 콩나무 지금 모든 장애물을 처음 겪고 있는 허민인데 굉장히 순조롭게 잘하고 있어요. 침착합니다. 이제 4단계 나왔고요. 자, 이제 마지막. 안녕. 자, 이제 마지막. 자, 피니시 이정을. 자, 피니시 이정을. 자, 계속해서. 자, 계속해서 연결 동작으로 바로 밧줄 잡고. 바로 밧줄 잡고 올라가면 됩니다. 자. 15초 홍보. 2초 차이로 2위가 되네요. 2초 차이로 2위가 되네요. 아, 어민 씨. 어느 구간에서 지금 2초가 소비된 거예요? 1번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라서 다음번에는 그냥 한 번에 쏙쏙 넘어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허민 통과. 순위가 메인양이 그러면 현재 3위로 내려왔고 허민이 2위로 올라옵니다. 이제 이것도 없어지겠죠? 이제 양정원이 도전을 하겠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해! 양정원 출발합니다! 자, 스타트!
자, 1단계 양정환. 자, 2단 아하 두 번째. 2단 아하 두 번째. 자, 2단 아하 두 번째. 자, 한 바퀴를 그대로 돌아주었고요. 자, 세 번째 칸 이제 한 칸 나와 있습니다. 자, 점프! 점프! 1단계 탈락 양정환. 점프! 1단계 탈락 양정환. 양정환 씨. 아, 정말 언니가 매주마다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응원을 하건만 창피한. 아, 언니가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고 그럴까요? 양정환 씨. 네. 탈락의 원인이 뭐예요? 너무 무서워요. 언니가 열심히 응원을 했지만 탈락. 네. 다음은 송보은, 홍민정. 컴백천아. 무슨 일이냐? 트로마트님 미션 메시지 아세요? 제가 먹어봤습니다. 충분히 보셨을 텐데 예상 기록 어느 정도 생각? 저는 원래 완주하는 게 목표였는데 예상 기록 저는 3등 안에만 좀 들고 싶어요. 3등 안에 들고 싶다. 한 번 더. 본인보다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선수 1단계만 조심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현재 1위니까 이렇게 카메라도 잘 잡아주시고. 이게 오래 가야 돼. 올라갈 때 굉장히 쫀득쫀득해. 드림팀은 저의 심장 질환에 되게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제는 이거 뺏길까봐 제대로 눈거리고. 화이팅! 출발! 한번 화이팅! 인정해주는 스타트 버튼 누르면 시계가 작동합니다. 신장과 좋은 체격 조건을 1단계에서 발휘합니다. 자, 1단계 비교죠. 1단계에서 발휘합니다. 자, 1단계 비교죠. 쉽게. 자, 마지막 칸에서 지금 시간을 쓰는데요. 네, 괜찮아요. 자, 2단계 들어옵니다. 송보은. 물만 안 맞으면 잘 가는데 물 맞으면 정신이 없어. 장애물. 자, 송보은도 장애물 경기에서는 좋은 기록으로 완주를 한번 해봐야죠. 자, 한 칸 한 칸 넘어가면서 자, 두 번은 피할 수가 없었고요. 물 떨어지는 게 진짜 장난 아니야. 이게 좀 좋아요. 자, 이제 한 번 더 남았어요. 내려옵니다. 자, 이제 2단계 거의 다 됐고요. 자, 3단계로 들어섭니다. 3단계. 자, 위폭을 잘 잡고 중심을 잡아가면서 자, 여기서도 손을 놓치거나 다리가 미끄러지면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좋아요. 스피드를 내면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좋아요. 스피드를 냅니다. 자, 시간은 1분 6초가 지나가고 있고 3단계 통과합니다. 이제 4단계. 회전하고 통과무. 자, 기둥을 잡아가면서 자, 비교적 4단계를 여유있게 오늘 선수들이 매우 잘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에이지아는 그리고 허미는 안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밧줄을 잡고 레이안도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경기 끝납니다. 3위 선수 3위가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선수 홍민정 선수의 도전을 보겠습니다. 홍민정 씨, 네. 첫 장애물 도전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장애물 도전. 1단계가 가장 위험합니다. 1단계 신중하게 도전하시고 준비 출발. 자, 홍민정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자, 홍민정. 자, 홍민정. 자, 과연 장애물을 잘할 수 있을지. 자, 좋아요. 1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홍민정 탈락. 홍민정 씨,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다시 하고 싶어. 조크! 1단계 탈락! 좋아요. 1단계 무섭다고요. 1단계 진짜 무서워요. 빨라 빨라 빨라. 저는 2단계랑 저거 3단계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순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에이지아 1분 13초 74 1위, 1분 15초 09 2위 허민, 3위는 1분 35초 09 송보은. 송보은 씨는 이제 나머지 분들이 전원 다 탈락하기만을 학수기대하시고 그러면 결승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선수는 안다와 김세희 씨 나와주시죠. 다시 드림팀에 이제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렇죠? 네. 주변 사람들이 너 요즘에 드림팀 나오더라는 얘기 많이 하죠. 네. 네. 그럴 때 네. 뭐라고 얘기해 주시나요? 이렇게 잘 봤냐고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왜 안 나오냐고. 왜 안 나오냐고. 어디 나왔냐고. 네. 그래서 왜 나 나온 거 확실하다고 그러면은 친구들이 아, 네. 중간부터 와서 중간부터 이제 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다는 3단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3, 2, 1. 자, 스타트. 자, 펜슬이 조금 더 빨라 보이고요. 자, 착지가 중요합니다. 본인 그룹 이름이? 저는 솔로 가수. 아, 죄송. 그거 봐. 저 그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친해져야 돼. 저 미국에서 오셨죠? 굿바이. 가발에서 오셨어요? 아는 게 뭐냐? 아는 게 어? 아, 그 느낌이 꼭 미국 사람 같아서 그건 나도 좀 그랬어요.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데뷔곡이 지금 발라드죠? 아니 댄스. 거 봐요. 아무것도 몰라 나는. 네. 그거 댄스곡 이름이 뭐예요? S대는 갔을 텐데. 뭐라고요? S대는 갔을 텐데. 서울대는 갔을 텐데. 아, S대는 갔을 텐데. 네. 좀 들려줘 보세요. 한번 들어라 보자고요. 어떤 곡인가? 끝났어, 끝났어, 안다야. 안다야, 끝났어. 자, 김세희 씨. 네. 김세희 씨는 보면 되게 여성인데 남성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쿨하시죠, 성격이. 춤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춤으로. 아... 춤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김세희 씨. 에이지아와 허민은 굉장히 기록이 좋아서 그렇죠. 괜찮은데 지금 송보은이 간당간당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욕심내야 돼요. 안다. 준비 출발. 자, 안다 스타트 했고요. 자, 스피드를 낼 수 있을 때 내야 좋은 기록이 나옵니다. 좋은 기록이 나옵니다. 자, 괜찮아요. 네 번째 끝까지 잘 왔고 1단계 바로 통과합니다. 자, 이제 2단계. 2단계에서도 자, 가급적이면 전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빨리 가셔야 돼요. 자, 빨리 가셔야 돼요. 자, 뭐 물벼락 같은 거 조금 빨리 가세요. 조금 빨리 했으면 안 돼요. 자, 좋아요. 2단계 중간 지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조금 빨리 가셔야 돼요. 이제 2단계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스피드를 낼 수 있거든요. 자, 시간은 35초. 네. 괜찮은데요? 자, 이제 자, 이 정도 빨리 가야 돼요. 40초에 3단계에 자. 들어옵니다. 천천히 가세요. 이제 안다, 제 목소리 들리죠? 이제부터는 기록을 봐야 돼요. 45초. 그렇죠. 기록을 봐야 돼요. 45초. 그렇죠. 빨리 가야 돼요. 집중하세요. 자, 좌우로 움직이는. 자, 에이지아 불안하고 허민 불안하고 제 불안하고 송보 불안합니다. 자, 지금 55초가 지나가고 있고
있고 아직 3단계입니다. 자 이제 4단계 5초가 지나가고 있고 아직 3단계입니다. 자 이제 4단계 웬만하면 뛸 수 있으면 뛰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뛰면 떨어져요. 집중하셔야 돼. 여기서 신중합니다. 가야 돼. 자 자, 회전 통나무에 몸을 올리고 좋아 조금 빨리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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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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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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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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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거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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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됐어요. 가야 돼 가야 돼 자 이제부터 속도를 내고 마지막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자 가야 돼 잡아 무조건 가수를 잡고 안돼 자 볼케인으로 무조건 뛰어야 돼 무조건 뛰어야 돼 뛰어야 돼 홈도 하지 마 자 안다 씨 기분 어때요? 기분 좋죠? 완주한 것만으로도 기뻐요. 그래요, 안다 씨 수분. 예? 김세희 씨 준비 출발. 자 김세희 급하게 스타트 번호 눌렀고요. 일단 그렇죠. 들어오는 게 좋아요. 땅, 땅, 좋습니다. 땅, 그렇죠. 들어오는 게 좋아요. 땅, 땅, 짝. 좋습니다. 땅땅짝 빠르게 넘어가죠. 1단계 힘을 냅니다. 1단계부터 자 김세희 1단계 통과한 시점은 9초에서 빠져나왔고요. 자 2단계 여기 파도를 타고 넘는 구간도 자 넘는 구간도 자 물벼락을 맞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리드미컬하게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아 다리가 길어요. 예. 자, 두 번째 올려라 맞고. 자, 두 번째 올려라 맞고. 자, 이제 파도가, 세 개의 파도가 남아있습니다. 자, 34초. 이제 빨리 나와야 돼요. 예. 자, 너무 오래 있어요, 거기서. 자,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면 여기서 일어서도 좋아요. 자, 빨리 나와야 예. 돼요. 자, 세 번째 올려라를 맞고. 자, 2단계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단계까지. 머리 신경 쓸 이유 생각 없어요, 지금. 바로 50초가 좀 넘어서. 이제 빨리 가야 돼요. 이제 빨리 가야 돼요. 키가 있으니까 빨리 가야 돼요. 자, 3단계. 어허. 빨리 가야 돼요. 자, 3단계. 어허. 빨리 가야 돼요. 자, 3단계. 어허. 미끄러졌어요. 자, 다리 올리고 중심 잡고. 그리고 중심 잡고. 자, 계속 옆으로 쭉쭉 갑니다. 자, 좋아요. 3단계에서 2단계에서 허비한 시간을 조금 만회를 하네요. 1분 11초. 자, 이제 에이지아는 일단은 결승 진출 확률이 큽니다. 예, 에이지아는 편해졌고 이렇게 되면 자, 허민도 좀 편안해졌고요. 자, 4단계. 아하! 4단계. 아하! 4단계에서 타나갑니다, 김세희. 하나. 내가 보니까 김세희 씨가 여기 어디? 여자라서 외모에 신경 쓰는 건 당연한데. 아, 외모 신경 안 써. 아니, 아니. 어디 저 물에 젖은 상태, 물 속에서 한번 댄스 한번 제대로 한번 촤 하면서 기가 막히게 한번. 아, 좋아요. 아, 이거 요런 게 그림에 나오거든요. 물 속에서 딱 나오면서 아시죠? 김세희 물 댄스. 컴온. 아우. 아우. 예. 와. 와. 김세희 씨 탈락입니다. 이제 깃발 퀸이 아닌 거저 퀸이 되겠다. 전체 퀸이 에이지야. 파이터 인수정도 놀랐던 최강 승부사. 1분 15초 공고. 전체 퀸이 허민. 자, 뭐 물벼락 만들고 정도는 조금 빨리 했으면 안 돼요. 마지막 빨리! 마지막 보자. 오늘이 나를 알릴 절호의 기회다. 전체 3위 안다. 그리고 이제 세 명의 선수가 남았다. 머슬핀 최강자전 우승자 정아름. 김지아 수원이가 맡깁니다. 제가
장애물 최강자 여자 미키기 김지원. 자 임수정. 자, 자 정화룡. 볼케이노 머드레슬링 우승자 파이터 임수정까지 모두가 우승 후보인 그들의 경기가 시작된다. 정아름 씨, 지난주에 아쉬운 2위를 하셨어요. 네네, 뭐 아쉬웠지만 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정말 전 지난주 신세계를 봤어요. 아~ 신세계를 봤어요. 힘의 신세계를 보셨구나. 네, 저도 더 근력의 신세계.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원 씨는 가장 다승의 장애물 우승이죠? 그렇죠. 장애물은 아무래도 제 경기인데 네. 요새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꼭 머슬퀸 징크스를 깨고자 네. 나왔거든요. 머슬퀸 들어가고 나오면 완전히 꼬마돼가지고 맞아요. 네. 진짜 그래요. 이렇게 기가 죽어있어요. 김지원 씨도 동생이 응원 왔어요. 나와 동생이 진짜 예뻐요. 와 멋있다. 완전 예뻐. 아~ 야 동생분 네 언니 자랑 좀 한번 해줘보세요. 마이크 좀 가까이 드릴게요. 할게 없군요. 알겠습니다. 할게 없군요. 어떻게 하죠? 준비 안 했어요. 그럼 뭐 응원을 준비하셨나요? 몸에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몸에 맡기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음악 좀 줘보세요. 네. 음악 써. 김지원 씨 나와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저 죄송합니다. 저기. 저는 또 동생 것만 보고 싶거든요, 진짜. 아, 나 진짜 확 끼는 사람 진짜. 어머, 갑자기 온 나와가지고 막 이러는 거야. 아, 진짜. 동생 것 보고 싶어. 진짜 음악 좀 주시겠습니까? 네, 갑니다. 가마. 오! 음악 김지원 씨 좀 나와주시네요. 음악 김지원 씨 좀 나와주시네요. 와 진짜 왜 이러나.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언니 화이팅. 김지원 씨의 도전을 보겠습니다. 김지원 씨 준비 출발. 자 김지원의 도전인데요. 순위가 모두 바뀔 수도 있는 자 이제 세 명의 우승 후보들이 또 출전을 합니다. 자 김지원 스타트. 자 속도를 내는데요. 1단계 2단계 들어왔고요. 자, 올해 경험이 가장 많고 자, 승의 기억이 가장 많은 김지원. 자, 요즘 하락세를 타고 있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위험하다 지금. 자, 3단계 들어온 시간 24초예요. 자, 상단 몸을 잡고 아래쪽 몸 방향을 바꿔가면서 3단계. 자, 아주 편안하게, 편안하게 마지막 빠져나옵니다. 38초, 4단계입니다. 4단계도 거침없이, 자, 실수만 없다면, 잡아, 아하, 결국 빠지네요. 이게 왜 이릅니까? 김지원 탈락. 김지원 씨. 나 진짜 죽기 살기로 뛰었는데 네. 여기 2단계까지 너무 만족스러웠거든요. 네. 아 너무 아쉽습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 너무 땀을 보고 하면 어지럽거든요. 네, 김지원 씨 탈락. 에이지아 축하합니다. 결승 진출. 그렇죠. 결승 진출이야. 아. 네, 안다가 정아름의 여부에 따라서 안다가 결승 진출이냐 아니면 끝나느냐 정아름의 도전입니다. 그렇죠. 정아름으로 인해서 안다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정아름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안 빼기 절대 안 빼길 거예요. 제발 언니 떨어져 주세요. 제발. 안다가 통과가 되려면 정아름이 1분 34초 5호 이후의 기록이어야 되고 1분 34초 5호 이내로 들어오면 안다가 떨어집니다. 정아름 준비해 주시고요. 정아름 준비 출발. 자 머스킨
우승자 정아름이고요. 자,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 자, 파워와 근력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스피드 부분이 이 장애물에서는 중요한 관건인데요. 자, 일단 2단계 들어선 정아름. 자, 어허! 어허! 자, 정아름도 휘청거릴 만한, 자, 물폭탄을 직격으로 맞았어요. 정아름도 사람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자, 일단 2단계에서, 자, 좀처럼 전진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아, 이번 천천히, 천천히 한번 더 내려오죠. 한번 더 내려오죠. 자, 다행히. 자, 이제. 3분의 2지죠. 아, 지금 저 자세에서 물을 맞으면 어허, 우리 스포츠센터의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그 불세를. 자, 이제 2단계 통과합니다. 자, 이제 살리가야 돼요. 57초예요. 자, 이제 살리가야 돼요. 57초예요. 자, 가서 좀 여유를 부리는데. 여유 부릴 때 아니에요. 예. 자, 자. 어, 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좋고. 1분 지금 10초가 지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4단계에서 이렇게 되면 어, 저거 1분 지금 10초가 지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4단계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줘야 되고요. 자, 시간 단축이 확실히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1분 20초에 4단계 시작합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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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정아름 씨, 제 실력을 못 보여준 것 같아요. 어, 네. 뭐 마음이 급하지 않았나요? 생각보다 제가 두 번째 단계에서 네네. 전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올려고 했던 게 계산이 약간 미스가 되면서 시간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 여기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아름, 네. 탈락입니다. 네. 자, 이제 임수정이 도전을 합니다. 지난주 머슬퀸 최강자로 얻은 티켓이 있고 티켓 있어도 이거는 긴장은 되네요. 어, 결승전에서는 어차피 다시 기록이 리셋이 되지만 결승전을 위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죠. 자, 임수정 준비 출발. 자, 시작했고요. 임수정. 자, 임수정도 자, 총 5단계까지의 거리, 그다음에 완주의 정도를 한번 이번 경기에서 파악을 해 보는 것도 좋아요. 어, 2단계. 자, 자, 2단계. 자, 2단계를 여자 선수들 중에 서서 간 선수는 아직 한 명도 없고요. 자, 비교적 2단계에서는 안전을 우선으로 수정 씨는 지금 여기서 서서 가버린 게 좋아요. 침착하게 가고 있고요. 네. 침착하게 가고 있고요. 자, 안전을 우선으로. 자, 그래도 상체를 가장 많이 일으켜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정. 자, 이제 2단계. 자, 이제 나올 준비하고 있고 3단계로 옵니다. 임수정. 저 여유 보소. 시간은 50초입니다. 자, 위에 봉을 잡고 옆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임수정인데요. 자, 3단계 중간 지점. 그리고 이제 자, 멋있다. 어, 어디 갔죠? 임수정 씨가 되고 남자분이. 자, 이제 4단계 들어갑니다. 아, 아, 임수정 씨군요. 자, 이게 결승 라운드에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자, 회전을 따라가야 돼요. 회전을 따라가야 돼요. 회전보다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예. 자, 이제 4단계 통과했고. 그렇지. 4단계 통과했고. 자, 5단계 볼케이노 핫줄 타고 넘어가면 구절을 누를 수 있습니다. 야! 그리고 34초 5류. 어, 만약에 임수정 씨가 이 기록이 어, 전혀 상관없는 기록이라면
34초 56이면 56이면 안다가 1분 34초 55였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임수정은 탈락이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그냥 연습 게임이었으니까 본 게임에서 한번 더 봐야 됩니다. 결승에 진출한 분들입니다. 축하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에이지안, 허민, 안다 그리고 지난주에 특전을 받아서 임수정 씨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사실상은 지난주에 특전만 안 받았다면 탈락의 그런 어떤 고배를 마셨어야 되는 그 기록이었습니다. 1초 차로. 네. 0.1초 차로. 네. 0.01이네요. 아, 알면 됐어요. 네. 사실 뭐 0.01초 이거 사실 간본 거거든요. 멋있다. 임수정 씨. 네. 정상이라는 곳에 한번 도달해 봐야겠다. 10대 100 레이스에서 제가 깃발을 잡았는데 이제 버튼형 인간까지 접수하겠습니다. 화이팅. 알겠습니다. 허민 씨. 이번 경기에서 제가 1등을 해야 이제 고정을 할 수 있는 아, 그런 게 확실하게 붙이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오늘 한번 열심히 그럼요. 빨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다. 네, 제가 이렇게 결승전을 하는 거는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해보니까 자신감과 집중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은 저희 대표님. 아, 왜요? 2012년도에 데뷔를 하고 나서 힘들었던 시간 동안 저를 계속 믿고 기다려주시고 저를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럼. 모습을 보고 네. 이제는 기록 순서대로 뜹니다. 안다가 1번, 허민이 2번, 임수정이 3번, 마지막으로 에이지아가 뜹니다. 자, 네 분에게 박수 보내드리면서 결승전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다 화이팅! 자, 결승전은 리셋이 됩니다. 이제는 새 기록을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안다의 기록이 표준이 됩니다. 안다 이제 그의 이름이 알려질 때가 됐어요. 자 준비해 주시고 준비. 자 안다 출발합니다. 자 좋아요. 어허 좋습니다. 1단계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습니다. 1단계 와 2단계 들어섭니다. 자 시간은 굉장히 좋아요. 1단계에서 시간을 넉넉히 줄였고 자 2단계에서도 물폭탄을 피해 갑니다. 자 그만큼 스피드가 있단 얘기예요. 자 2단계도 통과 23초 좋습니다. 3단계 좋습니다. 자 3단계 아! 좋습니다. 3단계 아! 괜찮아요. 다시 중심 잡고 옆으로 이동합니다. 자 안다가 힘을 내고 있고요. 자, 3단계에서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무난하게 3단계 통과가 됐고요. 자, 이제 집중. 하면서 중심을 잡고 자, 아하! 자, 아하! 아하! 안다! 아, 여기서 지뎅이 멈춥니다. 좌측으로 좌측으로 아쉽고 아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신우님도 고생도 많이 했고 잘하고 싶었죠? 네. 아쉬움이 더 크죠? 네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안다 탈락입니다. 네. 아 여기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네. 나는 안다 다음번에 또 나는 자 이제 허민이 도전을 합니다. 허민 자 일단 현재 가장 예선전 기록이 좋았던 에이지아도 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좋은 기록으로 완주자가 나와야 돼요. 잘하고 말겠어. 허민이 도전을 합니다. 준비하시고 허민 출발. 자 허민이 새 기록에 도전을 합니다. 자 허민 1단계 좋아요 지금. 자 좋아요 지금. 자 1단계 쉽게 통과했고요. 2단계 통과했고요. 2단계 자 아하 일단 잠시 멈췄고 자 어허 무릎으로
좋아요. 어허, 무릎으로. 와, 미니가 진짜 좋아. 자, 어허, 무릎으로. 좋아요. 좋습니다, 허밍. 물 다 피했어요. 20초 만에 2단계 통과했고요. 20초 만에 2단계 통과했고요. 자, 허밍이. 자, 1, 2단계에서 시간을 매우 단축을 했고요. 자, 3단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통과. 아, 35초 만에 4단계까지 왔어요. 자, 여기서 그렇죠. 갈 때 멈출 때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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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통과. 자, 이렇게 되면 1분 이내로 도착할 수도 있겠어요. 자, 허민 밧줄로 잡고 자, 넘어갔고 올라가서 부정을 소진 진짜 성공! 57초 야! 30 엄청난 기록! 허민씨 네. 대단합니다. 이 기록은 김병만의 기록하고 비슷합니다. 10초, 11초 허민 1단계 좋아요 지금. 어허 무릎으로 좋아요. 좋습니다 허민. 올라가서 부정은 소진 진짜 성공. 에이지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 자 에이지아의 예선 최고 기록 1분 13초 때도 깼거든요. 자 다음 선수는 지난 볼케이노 머슬캔의 임수정인데요. 과연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정은 지금 생각 없이 그냥 뛰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아 진짜네요. 생각 없이 그냥 뛰어가야겠다. 아, 2단계, 4단계 다 뛰어야 되겠는데. 자, 임수정 여자 김병만 허민을 넘어서 2관왕을 하게 될지. 준비. 출발. 자, 임수정 출발합니다. 자, 허민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 좋아요. 자, 임수정 비슷합니다. 지난번에는 4단계에서 자, 탈락해서 2단계도 역시 하셨었는데. 2단계도 역시 아! 아! 지난번에는 4단계에서 탈락해서 2단계도 역시 아! 불공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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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웬일이에요? 떨어졌어. 아! 이게 웬일이에요? 떨어졌어. 임수정 씨, 네. 본인도 놀랬죠?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와 그런 카운트 펀치는 못 맞아봤죠? KO를 당한 적은 없고요. 심지어 저는 땅이 없는 선수입니다. 아, 제대로 맞았어요? 완전. 오. 알겠습니다. 임수정 탈락. 마지막 선수 에이지아. 현재 1위 허민 씨가 57초 30. 아하. 이 기록을 과연 에이지아가 깰 수 있을지. 에이지아는 지난번에 10대 100 깃발 레이스에서 네. 너무나 멋지게 우승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진짜 중학교 때부터 이 드림팀에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저는 진짜 드림팀 하려고 가수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드림팀에 매번 불러요. 네. 근데 매번 나오셔가지고 매번 쌍절곤을 들렸어요. 그리고 매번 저희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셨어요.
맞죠? 신인이고 하니까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었던 거고 여기는 적응 따위 쳐주지 않는 곳이네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실력으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에이지아는 기록과의 싸움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허민 57초 성공. 절대로 쉽지 않은 기록입니다. 과연 여자 김병만 허민을 여자 이상인 에이지아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에이지아에게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기억하십시오. 57초 성공입니다. 자, 오늘 대기록이 작성된 그런 날인데 그 기록에 도전을 하는 것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것이 오늘 아주 명승부를 예고하는 듯합니다. 준비. 어깨 힘 빼시고 출발. 스피드는 자 에이지아가 여기서 1단계 거의 나릅니다. 자 이제 2단계인데요. 자 이제 2단계인데요. 2단계인데요. 자 2단계에서의 자 경기력이 매우 중요해요. 좋습니다. 자 일단 버텨냈고 팔의 힘으로 팔의 힘으로. 자 좋습니다. 2단계 이제 다 왔어요. 자 20초. 가세요 가세요. 자 이제 3단계에서 시간을 줄이고 4단계는 에이지아가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좋아요. 자 32초 계속하세요. 자 32초 계속하세요. 자 다리가 떨어졌고 계속하세요. 넘어가야 돼요. 자 이제 넘어가야 돼요. 네? 자 4단계 38초. 자 자 에이지아가 4단계를 잘했는데요. 가야 돼. 좋아요. 그냥 달리. 가야 돼. 좋아요. 그냥 달리. 좋아요. 에이지아 올라왔어요. 괜찮아. 올라왔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50초. 자, 일단 계속 완주까지. 성공. 자, 성공. 자, 중간에 성공. 자, 에이지아. 지금 시간만 확인이 되면 에이지아 최종 순위가 나옵니다. 아까 허민이 몇 초였어요? 아 57초 30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에이지아가 49초에서 타임워치가 스톱이 됐는데 거의 기록은 깼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공. 몇 초야? 잘못 있지 않을까? 다른 거 카메라 돌린 거지. 초 자 57초 30이기 때문에 기록은 깼을 확률이 커요. 자 아,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죠.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 쫄깃쫄깃. 탈락할 줄 알고 타임워치가 멈췄는데요. 4단계에서 탈락의 위기를 버텨줬고 경기를 결국 완주를 하면서 마쳤습니다. 자 일단 계속 완주까지 성공. 대단하다. 버텨줬고 경기를 결국 완주. 이거요 저희가 카메라로 확인한답니다. 여기 스태프들이 제작진에서 돼. 확인해줄게요. 독한 계집애. 독한 계집애. 카메라로 리와인드를 해서 스타트를 잽니다. 준비. 자 같이 할게요. 준비. 자 바로 출발해요. 자 하나 둘 셋 출발. 똑같이 불러. 57초 성공.
57초 성공이 범인의 기록이에요. 네. 여기서 넘어졌다가 자, 여기서 안 빠졌어요. 그렇죠?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자. 자, 기록이 나오네요. 자. 됐어요. 기록 나왔습니다. 허민의 승리! 와. 허민의 기록을 넘지 못했어요. 이지아가 본인 기록 10초를 줄였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런 상품 운이 되게 없거든요. 드림팀 와서 또 없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또 타서 너무 좋아요. 지금부터 이제 운수가 트이나 봅니다. 네. 자, 이제 어떻습니까? 사실 이 상품을 진짜 엄마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려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제가 이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1등을 노릴 수 있다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끝까지 도전하겠습니다. 드림팀 화이팅! 에이지아, 지금의 눈물이 값진 눈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 분의 우정이 영원히 같이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대결 우승자는 허민입니다! 네! 300개 특집으로 특별한 드림팀이 옵니다. 중국 심천TV 공동제작 한중 드림팀 전지 리코 조 한 대한민국 슈퍼스타들과 중국 드림팀이 결정합니다. 4주간의 특별한 승부 2015년 9월 20일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그때마다